네. 전국의 지구과학2를 사랑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야미즈 사이언스의 야미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2 과목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에 모의평가 또는 수능의 그 엄청난 난이도와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다만 이제 20번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웠다.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좀 이제 평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르는 문항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 개념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념이 부족하더라도 해설 강의 같이 들으시면서 기본 개념 많이 잘 익히셔서 앞으로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진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질 구조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번 보시면은 석회암층은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자, 석회암층은 지금 그림에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석회암층 안에 지금 화석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암모나이트 화석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암모나이트 화석은 대표적으로 무슨 시대의 화석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암모나이트는 대표적인 중생대의 화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기에서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석 같은 경우에 이제 시대별로 대표적인 화석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생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삼엽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생대 초기와 후기에 이제 각각 나오는 것들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캄브리아기와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초반까지 이제 자주 나오는 화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필성류 화석이 이제 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같은, 이제 후반, 그 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화석이 이제 방추춘. 그쵸? 네. 그 다음에 대본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갑주어 같은 그런 화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항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기 볼게요. 니은번 보기는 안산암은 응애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안산암을 먼저 찾아보면 안산암이 여기 있죠. 자, 안산암층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촉변성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이제 관입을 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애암층은 바로 맨 위에 있는 층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응애암 같은 게 응애암보다도 안산암이 나중에 이제 생성되었다 하면은 안산암이 응유암층을 뚫고 들어오면서 요 응유암층을 접촉변성을 일으켰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산암의 접촉변성은 응유암으로 인해 막혀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물결 모양이 지금 나타내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물결 모양은 부정합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부정합이 있으면은 부정합 이후에 생긴 층이 무조건 나중에 생성된 것이므로 안산암이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셰일층과 사암층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자, 셰일층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사암층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셰일층과 사암층 사이를 보면 이렇게 또 물결 모양, 바로 부정합면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만 복습을 해보면은 부정합은 결국 어떤 지층이 이제 퇴적이 되었는데, 자, 퇴적이 된 이후에 퇴적이 되지 않는 시기가 있죠. 그 동안에 이제 바로 이제 융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융기를 해서 지상으로 드러나면은 융기한 다음에 이제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 가장 위에 쪽부터 이제 부서지거나 또는 깎이는 과정을 통하게 되고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침강을 해서 이제 새로운 층이 퇴적되는 과정. 요게 바로 이제 요 일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융기, 그다음에 풍화 침식, 그다음에 침강까지 요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또한 퇴적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퇴적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제 부정합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부정합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세위층하고 사함층 사이에는 분명히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 해서 답은 이렇게 5번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문항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가 흡수한 연평균 태양복사 에너지와 방출한 연평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흡수한 태양복사와 방출한 태양복사를 알아야 될 것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아주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자, 바로 바로 요 실선 부분이 바로 이제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점선 부분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요 이제 기역 위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위도 38도 부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자, 기역법 보시면 A는 에너지 과잉이다. 자, A 같은 부분은 지금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것이 더 적죠. 그러니까 이제 흡수가 더 많고 방출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많이 흡수했는데 내놓는 건 적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남아 도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다 라고 하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기역에서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보통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과잉 상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점선이 실선보다 큰 부분, 그래서 방출이 흡수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요 에너지 전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요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은 지역, 바로 여기 나오는 기역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이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번 보기 볼까요? 태양 복사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세기를 내는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다. 자, 태양 복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지구가 원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배웠을 텐데요. 태양 복사는 일반적으로 단파 복사에 해당을 하죠. 자, 단파 복사로서 요렇게 쭉 나오는데 요 부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시광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시광선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노란색 계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노란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에너지가 비교적 많은 부분이 이제 자외선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적외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왜 여기가 가시광선이 가장 많으냐,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천문학 부분 가보시면은 그 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빈의 법칙이라는 법칙에서 요게 왜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따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있다는 게 맞는 얘기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돼서 답은 이렇게 우리가 3번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니까 역시 또 여러분들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퇴적암 중 여감, 규조토, 암염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여감과 규조토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분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감과 규조토 암염에서 일단 세설성 퇴적암인가 이해했는데 셋 중에서 세설성 퇴적암인에는 그렇죠. 여감밖에 없죠. 그래서 A는 여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조토 암염은 아니니까 아니요 간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서 예로 해당하는 게 암염, 그 다음에 아니오가 B가 됐는데 아까 A가 여감이었으니까 B는 자연스럽게 규조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법부터 볼게요. A는 직경 2mm 이상의 입자를 포함한다. 자, 직경 2mm 이상. 자, 요게 바로 이제 쇄서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어떤 물질이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무조건 물질의 크기만 따지는 이제 그 퇴적암의 분류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크기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보통 이제 2mm 그 다음에 이제 16분의 1mm 그 다음에
256분의 1mm.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2mm보다 크면은 자갈로 되어 있는 여감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mm에서 2mm 사이는 이제 모래로 되어 있는 바로 사암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6mm분의 16분의 1mm는 이제 실트로 되어 있는 실트암. 그렇죠? 그 다음에 256분의 1mm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이제 점토암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요 실트암하고 점토암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셰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어쨌든 가장 큰게 2mm죠. 그래서 이제 여감은 2mm 이상 일자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제 기역번은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번복이를 볼게요. 니은 화학적 퇴적암 인간은 기역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역에서 화학적 퇴적암 인가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암염이 화학적 퇴적암이고 규조토는 화학적 퇴적암이 아니냐 그거를 물어본 건데, 네. 말씀만 드리면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암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NaCl,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이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또는 침전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퇴적암 요거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규조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규조토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퇴적암 또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유기적 퇴적암에서 요거 말고도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석탄, 그렇죠? 그다음에 처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학적 퇴적암에도 해당하고 유기적 퇴적암에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석회암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비는 주로 규제 생물체가 퇴적되어 생성된다. 그렇죠. 자, 규조토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생명체가 그 퇴적이 되어서 생성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규제 생명체는 규질은 SiO2를 주로 구성 성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규조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규질 처트 또는 처트, 그 다음에 규질 연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규질로 이루어지는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회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대표로 이제 조개 껍데기가 있을 텐데요. 이 석회질 생명체는 CaCO3로 이제 CaCO3에 해당을 하고, 요걸로 이제 쌓인 대표적인 이제 암석이 이제 석회암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석회암 말고 이제 석회질 연미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연미가 이제 수능 특강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네, 디귿번 볼게요. 비는 주로 규질 생명체가 퇴적되어 생성된다. 아, 방금 이제 얘기했었죠? 디귿도 맞는 보기 해서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퇴적암을 내가 세 가지, 세소성 퇴적암, 그 다음에 화학 퇴적암, 그다음에 생물학적 또는 유기적 퇴적암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성 시기가 다른 지층 AB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이제 지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퇴적암 지층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층군인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바로 요거는 조선루 층군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선루 층군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포항 쪽에만 살짝 이렇게 움푹 튀어나와 있는 곳에 퇴적층이 마련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대표적인 신생대 제3기층으로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생대 제3계. 이제 신생대 제3계에 쌓인 신생대 제3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 누충군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바로 경상누충군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를 간단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업본부기 보시면은 B에서 방추충화석이 발견된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추충화석은 대표적인 고생대 말의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생대 고생도 후기에 그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요 시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 화석이기 때문에 신생대 제3계인 B에서는 맞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네, 니은번 보겠습니다. C에서는 응유암이 나타난다. 자, 경상도 충군에서 응유암이 나타나냐 하면은 맞는 보기이긴 한데, 자, 요거를 사실은 이제 기억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노충군에서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제 고생대 때부터 나오는 것부터 따지자면은 고생대 초기에 나타나는 주로 조선누충군. 자, 조선누충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암석이 바로 대석회암충군이라고 해서 바로 거대한 석회암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석회암, 또 이 석회암은 전부 해성층이라는 거. 자, 해성층이라고 하면 전부 이제 바다에서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요 조선누충군은 이 해성층에 거대한 석회암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가는 이제 평안누충군이 또 있죠. 평안누충군 하면은 일단 석탄기에 쌓였기 때문에 무연탄층이 잘 나옵니다. 무연탄이라고 하면 이제 석탄인데요. 석탄 중에서도 아주 품질이 좋은 석탄은 우리가 보통 무연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연탄층이 좀 특징적이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하부는 해성층, 그렇죠? 상부는 육성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육성층이라 그래서 땅 위에서 바로 쌓였느냐? 그거는 아니죠. 육성층이라고 해도 역시 물 속에서 쌓이기 때문에 강 밑이나 그 다음에 또는 호수, 그 다음에 저수지 이런 곳에서 쌓인 것들을 우리가 육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누충군 바로 다음에 대동누충군이 이제 중생대 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동누충군에서 특징적인 거는 사실 몇 가지 없긴 한데 약하게 석탄층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평안누충군처럼 이제 품질이 좋은 건 아니라서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누충군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경상누충군이 쌓이기 직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보조선운동이 있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많은 화사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누충군 말은 또 이제 불국사 화강암 박관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화산활동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응유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화산암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누충군에서 그러면은 그 화성암 계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에서 그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응유암 같은 경우에 등장을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 보기는 맞는 거가 되겠고요. 디귿 본보기 보시면은 지층의 생성 순서는 ABC 순이다. 자, 지층은 어쨌든 가장 먼저 생긴 게 그렇죠. 조선 누충군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누충군,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에 만들어진 제3기 하니까 A, C, B의 순서가 되는데 보기에서는 ABC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보기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간혹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니은번 보기였는데요. 니은번 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단층 구조를 무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단층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단층이냐 정단층이냐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실 때 어디가 정단층이고 어디가 역단층이냐 하면은 이렇게 단층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층이 이제 어긋났을 때 요거는 이제 경사단층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경우에는 이제 역단층이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이제 정단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동하는 거를 살펴보면은 역단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동을 했고,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작용하는 힘은 역단층은 횡압력, 정단층은 장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반이냐 하반이냐 따질 때는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요 단면 단층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재보는 거예요. 각도를 쟀을 때 더 큰 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상반이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는 하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러면 옆에 이제 보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에 있는 그림에서 단층선이 여기 보이는데, 단층선에서 각을 큰 걸 재보니까 요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상반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화살표에서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A지층이 바로 이제 하반인데, 하반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단층입니까? 그렇죠, 정단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도 살펴볼까요? B와 C에서도 보면 각도가 B쪽이 크고 C쪽은 작죠? 그래서 B가 상반, C가 하반이 되는데 역시 또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역시 또 정단층이 되겠네요. 같은 식으로 하면은 여기 C와 그 오른쪽까지도 전부 정단층이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역에서는 경사단층으로는 전단층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쥐약이 동단층까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본 볼게요. A와 B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정단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리움만 보겠습니다. C는 상반이다. 방금 얘기했듯이 각도가 C쪽이 더 작기 때문에 C는 하반이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급법 볼까요? 중앙이동단층, 정단층, 역단층이 모두 나타난다. 이 중에서 역단층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D급법도 틀린 보기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가 상반, 하반, 그 다음에 어디가 정단층, 역단층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지구과 1에서도 많이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판구조론 문제네요. 그림은 판의 경계와 대륙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일단 ABC가 무슨 경계인지를 여러분들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요국대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자, 동아프리카 요국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구조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 1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지구과 2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요새는 이제 지도에서 어느 지역이 무슨 경계인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지구과 2에서는 좀 이제 대표적인 경계들이 나왔는데, 간혹 이제 대표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10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아프리카 7대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요게 일본 해구죠.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태평양 해령, 그렇죠? 발사령 경계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 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 나오는 수렴형 경계지요. 산맥은 시점이 여기에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데스 산맥 나오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세 군데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류산 해구라는 게 요새 최근 출제가 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이제 간혹 다른 부분에서 나오니까 보시면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은 지금 굉장히 판의 경계가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면은 거의 발사령 경계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환태평양 화산대 또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타나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렴형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기를 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A는 동아프리카 요국대는 발사령 경계,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로서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죠. 그 다음에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는 보존형 경계로서 쥐약이동 단층이 나타나는 경계였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기 봅시다. 기억번 A의 하부에는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동아프리카 요국대에서는 당연히 발사령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죠.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문항을 더 올리자고 하면 마그마 생성 과정에 대해서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마그마 생성은 압력 감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압력 감소 말고도 이제 온도 상승이 있는데 온도 상승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열점에서 나오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으로 보통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상승 말고도 압력 감소도 역시 마그마 생성에 그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출제대 비율은 좀 낮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마그마 생성 과정 하면은 다 압력 감소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 B의 하부에는 화강한 관입이 있다. 자, B의 하부에서는 관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입이 있겠죠. 자, 근데 사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이제 화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쨌든 수렴의 경계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화강암이 화강암질 그 지각이니까요. 화강암 성분이 어쨌든 들어가고 있는 관입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관입이라는 게요, 꼭 밑에서부터 뚫고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요. 관입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것만이 관입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원래 암석이 이렇게 있던 곳에서 갑자기 새로운 암석이 뚫고 들어오는 현상 자체를 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강암이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지각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입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디귿번 보기 보시면은 C의 하부에는 베니오프드가 발달한다. 자, 베니오프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수면 경계에 발달하는 데인데 요 C는 수렴의 경계가 아닌 보존의 경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관입이라는 현상 자체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공기 덩어리가 지점 A에서 D를 지나며 산을 넘을 때 단열 변화에 따른 온도와 이슬점의 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공기 덩어리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구름이 생성되어 비가 내렸고 지점 A와 D의 고도는 같다. 이 공기 덩어리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자,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팬 현상에 관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팬 현상은 이제 미국에서는 치누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롭세바람에 해당을 하는 현상인데요. 이 팬 현상은 이렇게 산을 공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비 내린 다음에 산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는 현상이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각각의 그 단열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강제 상승이기 때문에 강제 상승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는 건조 단열. 그렇죠? 그다음에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부분은 수분 단열. 그다음에 정상부터 이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은 건조 단열을 따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 하강하는 과정은 건조 단열 감소에 따르는 단열 압축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는 거는 단열 팽창 과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상에서 보면은 넘어가기 전보다 넘어간 후에가 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낮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 팬 현상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아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억번부터 보시면은 구간 A에서 B에서 이슬점 감률은 단열 감률보다 작다. 자, 이슬점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자 이슬점이 예를 들어서 요 온도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공기 덩어리 온도가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슬점 감률이 이렇게 더 커요 단열 감률보다 그러면 둘은 절대 만날 일이 없죠. 자 만날 일이 없으면은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0도가 되는 요 부분 그렇죠? 네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절대 0도가 될 수가 없어요. 0도가 되려면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점은 이렇게 단열 감률은 이렇게 해서 단열 감률이 이슬점의 감률보다 더 커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점 감률은 단열 감률보다 작다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 구름은 C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자, 구름은 어쨌든 둘이 만나고 나서부터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간다 그랬죠? 자,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갈 때는 이슬점 감률하고 수분 단열 감률하고 똑같다고 여러분들 했습니다. 왜? 이때는 이미 상대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슬점이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승하면서 그 잠열로 인해서 건조 단열 감률만큼의 단열 감률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그때 이슬점도 계속 감소를 해야 됩니다. 왜? 상대 습도가 계속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그림에서 먼저 찾아보면 될 텐데요.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이 0도가 차이가 없는 바로 B지점에서부터 구름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B부터니까 요거는 잘못된 부위가 되겠죠. 디귿법 볼까요? 상대 습도는 A가 D보다 높다. 자,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 기압분의 현재 수증 기압의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의 100%, 100을 곱해서 퍼센트 비율로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러면 건조할수록 상대 습도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펠현상을 통해서 봤을 때 건조할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A가 더 높다는 말은 맞는 보이가 되겠죠? 근데 개념적인 거 몰라도 여기서 풀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자, 먼저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10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 D까지 가면은 10도를 넘어서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랑 이슬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면 요 온도는 순전 포화 수증 기압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점은 현재 수증 기압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포화 수증 기압이 어쨌든 기온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수증 기압이 같다고 하더라도 포화 수증 기압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중간에 비가 내렸다고 되어있죠 문제에서. 그러면 현재 수증기압도 어쨌든 더 낮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 습도는 A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펜현상 문제로서 사실 기존에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것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거. 자, 먼저 중력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중력 이상은 내가 관측한 중력, 그죠? 관측 또는 측정한 중력과 그 다음에 표준 중력 사이의 차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측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t는 루트 2파이 분의 gl로 보통 이제 표시를 해서 요 l이 바로 이제 실의 길이. 그죠? 그래서 실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G가 중력가속도로서 바로 요 G값에 따라서 주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중력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위도에 비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같은 위도에선 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위도가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 표준 중력이었는데, 표준 중력은 이제 모든 지구가 전부 이제 지형이 똑같다고 해놓고 이제 지구 타원체를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력 은 두 가지 힘의 합이었죠. 만유인력하고 원심력하고, 그쵸,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준 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아무래도 이 적도지방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길이가 반지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크고, 고위도로 갈수록 만유인력은 크고,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요 자전축에서 멀수록 크기 때문에 또 자전축과 가까운 극지방이 작다 보니까 중력이 가장 큰 곳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력 이상 관련 내용이었죠. 가볍게. 자, 직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법 보시면은 직선 구간 A에서 B 이 지역에서 중력 이상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0mg이다. 자, 먼저 A, B를 보면은 중력 이상의 최대값을 보니까 바로 어디이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랑 여기. 자, 요게 최소값이군요. 최소값.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값이 0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렇다는 건 간격이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인 지역이 여기 또 있네요. 한 군데.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최대값을 찾아보면은 0에서 플러스 값으로 가는 곳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두 개가 있죠. 여기는 0, 여기는 4니까 여기는 바로 2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중력 이상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차이는 4m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표준 중력 방향은 모두 지구 중심 방향이다. 자, 표준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인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렇죠. 바로 적도랑 극지방이죠.
자, 적도에서는 만유열력 방향이 이렇게 되고 원심력 방향이 이렇게 돼서 표준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원심력 아예 없으니까 요 만유인력 자체가 바로 표준중력이 되죠. 역시 또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근데 이제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는 만유인력은 이쪽을 향하지만 원심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벡터합으로 인해서 중력은 실제 지구 중심 방향하고는 다르게 표현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위도값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여기 36도 54분이니까 바로 요 중위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둘 다 지구 중심 방향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니은 번도 잘못된 무기. 그러면 답은 이제 자연스럽게 3번이 되는데, 자, 디귿번 무기 보시면 B와 C의 표준중력 크기는 같다. 자, B랑 C를 보면은 두 지역의 위도가 똑같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도가 똑같으면 표준중력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중력 이상 가지고 반의하는 게 요 중력 이상 값이 플러스면은 지하에 이제 무거운 물질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면 가벼운 물질이 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거보다는 단순히 그 중력 이상 자체 성질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문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열대 해역의 깊이에 따른 해설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B, C는 각각 수온, 염분, 밀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일단 요 기역층 지역을 보시면 전부 3개가 일단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C값은 감소, A값은 증가, B값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해수의 물리량 중에서 밀도를 어느 게 더 메인으로 결정을 해줬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죠. 밀도 결정 요소는 바로 1번 수온, 2번 염분,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압력이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첫 번째인 수온이 되겠죠. 그래서 수온하고 밀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반대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반대 형태 그래프 가지는 게 지금 A랑 C가 현재 서로 반대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열대 해역이래요. 열대 해역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따뜻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C가 그러면은 이제 수온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수온이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값 바로 밀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B가 바로 자연스럽게 염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 B, C가 뭔지를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볼게요. A는 염분이다. 바로 알 수 있죠? 틀린 무기. 니은번 볼게요. 해수 표면에 바람이 강해지면 기역층의 두께가 증가한다. 자, 바로 기역층은 지금 깊이가 깊어져도 수온이 변하지 않는 층, 바로 혼합층이죠. 자, 혼합층은 기본적으로 강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만 여기서만 혼합은 바로 그 햇빛은 아니고 바로 섞이는 층이란 뜻입니다. 섞이다 보니까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누가 섞어주느냐? 그렇죠. 바로 요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섞이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당연히 바람이 세게 부니까 더 많이 섞여서 기역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 번은 맞는 보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기 보겠습니다. 니은 층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온 변화보다 염분 변화에 더 큰 변화를 받는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B가 염분인데 염분은 낮아져도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온의 감소 때문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봤을 때 수온 변화가 염분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염분 변화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염분, 밀도, 요 해수의 물리량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 문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나는 북반구 2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 1월과 7월의 평균 등 고도선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일단 일기도에서 사실 이제 몇 헥토파스칼의 일기도냐에 따라서 사실 보이는 이제 기상학적 특징들이 각각 다른데요.
대표로 네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문제에서 나온 200헥토파스칼. 자, 200헥토파스칼 정도면은 우리가 지상은 1013헥토파스칼이 평균입니다. 거기에서 약 80%가량의 감소한 그 기압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대륙권 상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트류가 등장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트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행히도 문제에서 지금 한대전선 제트류와 아열대 제트류라는 걸 이렇게 잘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헥토파스칼 지역을 보시면, 500헥토파스칼 지역은 일반적인 편서풍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편서풍 파동은 500헥토파스칼 지역으로서 높이로 따지면 평균 고도가 5km 정도, 기압은 전체 공기의 절반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상층 대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0헥토파스칼에서요. 800헥토파스칼. 여기 지역은 이제 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상층은 아닌 이 지역은 대표적으로 편동풍 파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의 기도. 지상의 기도는 지상에 있는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상풍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기상 일기도에 나오는 기압 등고선 또는 이제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200헥토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1월과 7월의 평균 등고도선은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제트류가 이제 어느 계절에 더 강하냐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트류는 당연히 1월달에, 즉 겨울철에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 차이가 크게 없는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제트류라는 게 결국에는 기압 차이로 인한 생기는 편서풍 계열인데, 이게 이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제트류는 훨씬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제트류가 세다는 얘기인데, 고시기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훨씬 기온 차이가 세므로 제트류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제 제트류가 어느 것이 더 강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 제트류는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차가운 공기가 훨씬 더 세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제트류는 겨울철에는 남하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북상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더 지금 적도 쪽에 가까운 거를 찾으면 되겠죠? 적도 쪽에 좀 더 가깝게 하는 게 바로 이 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바로 1월. 그죠? 네, 나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해당하는 일기, 등합면의 등고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를 보면은,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1232에서 1096까지 등고도선의 차이가 굉장하죠. 나 같은 경우에는 1248에서 1176으로서 가보다는 훨씬 차이가 적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등고도선은 어쨌든 요렇게 그림을 그려오면 요게 지금 같은 200헥토파스칼이죠? 200헥토파스칼의 높이가 지금 등고도선의 높이가 낮은 요 1096 같은 지역은 요거에 해당을 할 것이고, 높은 1232 같은 경우에 요거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2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낮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2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 돼서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 종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지금풍, 바로 이게 바로 제트류가 되겠죠. 이 제트류가 발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1월이다 방금 풀었죠? 네, 맞는 보기고요. 니은만 보시면 아열대 제트류는 서풍결에 바랍니다. 자, 제트류가 지금 한대전선 제트류, 아열대 제트류가 있는데 둘 다 서풍결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가고 나고 전부 적도 지역이 고기압, 그 다음에 극지역이 저기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쪽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향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겠죠. 이렇게 제트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 방향이 어떻냐? 사로 그려면 이렇게 북,
남, 동, 서. 그러니까 이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제 아열대 제트류 뿐만 아니라 한대도서 제트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트류는 모두 서풍 계열의 바람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디귿 번복이 보시면 한대도선 제트류의 평균 분속은 가가 나보다 빠르다.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빠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제트류도 편서풍, 즉 지균풍이기 때문에 지균풍은 기본적으로 속력이 가장 속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먼저 일단 기압 경도력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위도를 따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둘 다 비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먼저 기압 경도력이 이제 더 크냐를 살펴보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가 같은 경우에는 1232에서 1096, 나 같은 경우에는 1248에서 1176이니까 기압 경도력이 이럴 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 기압 경도력이 크기 때문에 위도 따질 거 없이 기압 경도력이 더 큰 가 지역이 훨씬 평균 풍속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 해서 답은 5번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꾸 지균풍 공식에서 이제 위도가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균풍은 기압 경도력이 먼저 우선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네요.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마그마 ABC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 옳은 것. 자 화학조성은 바로 이제 어떤 마그마 또는 암석의 형성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전부 화성암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거는 CA 그 다음에 NA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CA 비율은 높고 NA 비율은 낮고요. C 같은 경우에는 CA 비율은 낮고 NA 비율이 높죠. 자 여기서 CA랑 NA를 왜 봐야 되느냐, 바로 사장석이 바로 CA랑 NA 사장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장석 같은 경우에는 CA 사장석에서 NA 사장석까지 이어지는 고용체였는데요. 자 CA 사장석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주로 성출이 되고 NA 사장석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성출이 되죠. 요 마그마가 고온의 마그마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저온의 같은 경우에는 유문암질 마그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부르는 마그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CaO가 더 많으니까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유문암질 마그마고요. B는 중간값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본 보시죠. A가 냉각되면서 휘석은 각섬석류와 잔류 마그마의 반응으로 생성된다. 자 요거는 반응으로 생성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보헴 반응 계열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요거는 물어본 건데, 자 보헴 반응 계열은 여러분들 불연속 계열과 연속 계열이 있었죠. 불연속 계열은 서로 이제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서 나타나는 계열이라는 뜻으로서 맨 처음에 가장 고온에서 나오는 게 감람석, 그 다음에 감람석이 이제 만들어지고 식으면서 남은 잔류 마그마에서 나오는 게 휘석, 그 다음에가 각섬석, 그죠? 그 다음에 흑음모수층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속반응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CA사장석과 NA사장석이 쭉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정장석, 그 다음에 왜 안 써주지? 그 다음에 백운모, 마지막으로 석연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순서가 무조건 휘석이 각섬석보다 먼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각섬석과 마그마의 반응으로 휘석이 되면 만들어진다는 거는 바로 요거의 순서를 거꾸로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휘석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번은 잘못된 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유 한번 볼까요? 마그마의 분화작용에 의해 B는 A로 변한다. 자 마그마의 분화작용은 바로 고온의 마그마가 이제 저온의 마그마로 식으면서 나오는 정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더 고온인 게 A니까 A에서 B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린 목이에요. 디귿번 볼까요? B에서 유색광물이 성출되면 잔류 마그마의 NaO와 Na2O와 K2O의 지방비가 증가한다. 자, 유색광물이 성출된다는 거는 바로 B에서
여기서 유색 광분은 대표적으로 FeO와 Fe2O3, 그 다음에 MgO가 있죠. 자, 얘네들은 주로 안산암지 마그마에서는 이제 각성석이 주요 구성 성분이 됩니다. 자, 각성석이 많이 정출이 되면은 당연히 얘네들의 비율이 요 그림에서보다 좀 더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남은 애들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까 진영비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그마의 분화작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마그마의 분화작용은 어쨌든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정출되는 광물들은 무조건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는 점이 높은 감람석과 C4장석들이 먼저 정출이 되면서 현무암, 그 다음에 발염, 희로감 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선 휘석, 각섬석, 그 다음에 사장석 계열이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안산암, 그 다음에 섬록반암, 섬록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온에서는 흑음모, NA4장석, 정장석, 백음모, 석영계열이 나오면서 유문암, 그 다음에 석영반암 또는 화강반암, 그 다음에 화강암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북반구 중위도 어느 지역의 상층과 지상 등고도면에서 보는 지균풍과 지상풍 중 하나이다. 가와 나의 대타 P, D, 공기 밀도, 밀도는 같고 화살표는 풍향만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적으로 뭐냐면은 위도 똑같죠? 공기 밀도 똑같죠? 대타 P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이 데타피가 똑같아요. D도 똑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바로 이제 기압 경도력을 둘이 똑같이 일치를 시킨 거예요. 심지어 밀도까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도로 인한 전향력의 요소를 이제 차단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풍향이 등합선하고 나란하게 불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등합선이 기울어서 불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바람인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등합선이 나란하게 부는 거 바로 요거는 지금풍이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상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풍, 지상풍 놓고 바로 보기 보도록 합시다. 기압번, 가는 자유대기에서 부는 바람이다. 맞는 보기죠. 자, 자유대기라는 게 뭐였습니까? 자, 자유대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죠. 마찰력이 작용하는 곳은 이제 마찰층 또는 해양학에서는 이제 에크만층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등합선이 기울어지게 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풍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대기에서 본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번 보기 보겠습니다. 나에서 기압 경도력은 전향력보다 작다. 자, 지상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네, 지금풍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마찰력하고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하고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부는 바람이죠. 자, 그러니까 지상풍은 원래 풍속이 빨라지면서 이 전향력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마찰력 때문에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하고 똑같아지지 못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불게 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울어져서 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상풍에서는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 중에 누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압 경도력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 작다고 한 니은 보기는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네, 디귿번 보기 보겠습니다. 풍속은 나가 가보다 빠르다. 자, 풍속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속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네, 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기압 경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기압 경도력이 같으면 위도, 그것도 아니면 전향력 크기를 따져야죠. 사실 2번하고 3번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순서대로 좀 따르시라고 이렇게 좀 써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봤듯이 기압근으로 똑같죠? 위도 똑같죠? 전적으로 전향력 크기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풍 같은 경우에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과 같아지기도 전에 마찰력 때문에 평형을 이룬다고 했죠? 근데 지금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하고 둘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향력이 이제 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풍속은 가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풍과 지상풍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푸시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현생이언 동안 완종류와 삼엽층의 과일수의 변화를 나는 현생이언 동안 동물 생물과의 멸종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완종류와 삼엽층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삼엽 완종류는 사실 어느 시대든 많이 살았는데요. 삼엽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고생대의 그 고생대의 그 표준화석에 해당을 하죠. 고생대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랑 B랑 어떤 게 이제 완종류와 삼엽층인가를 알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걸 알아야 돼요. 시기.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억 7천만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여기쯤부터 이제 고생대 시작이 되겠죠. 그랬다가 고생대 말이 2억 7,500만 년 전 한 이때쯤 될 거예요. 고생대 말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생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삼엽층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에는 전혀 살고 있지 않고요. 고생대에만 살았던 대표적 표준 화석이니까 고생대 때만 번성했던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A랑 B 중에서 그렇습니다.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삼엽층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B는 완종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본 볼까요? 가에서 A는 삼엽층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니은번 보시면은 나에서 기역시기에 갑주어가 멸종하였다. 자, 기역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과의 멸종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시기이긴 한데요. 자, 그럼 이때 갑주어가 멸종했느냐? 그건 아니죠. 자, 요때 대규모 멸종은 바로 무슨 멸종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르도비스기 말에 있었던 대멸종이에요. 자, 오르도비스기까지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번성을 하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으로 필성류가 있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필성류들이 사실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갑주어들이 대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륜기 요 과정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갑주어는 그러면은 지금 기역시기에는 전혀 멸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어요. 그럼 갑주어는 언제 멸종을 했느냐? 갑주어는 당연히 페륜기 말, 바로 페륜기 말은 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바로 요기 시기에 대멸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비교법 볼까요? B의 과의수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자, 공룡이 멸종한 시기는 바로 이제 중생대 말이 되겠죠? 중생대 말은 6,650만 년 전으로서 바로 요 시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도 살펴보면 한 요때쯤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B가 완종류가 멸종한 시기는 바로 요때입니다.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바로 요 멸종 시기인데 여기서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 공룡이 멸종한 시기 바로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경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각 생물체들이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 이거를 연도까지 정확히 이제 알아야만 되는 문제였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수능특강에 이미 그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사실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수능특강 풀어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게 과연 수능에 나올 것인가? 한번 나오면 사실 수능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혹시나 어쨌든 여기서 각 생물 종마다 어느 시기에 좀 번성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거는 좀 필요할 듯 싶네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단열 변화의 문제로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요런 그림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열 선도라고 부릅니다. 이 단열 선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보통 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건조 단열선,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로는 수변 단열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슬점 단열선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그림에는 이슬점 단열선은 빠져있고 대신에 주변 공기의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보면 여기 중간 부분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역전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전층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렇죠. 매우 안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그 문제 풀고 갑시다. 기억법 보기 볼게요. 기역에 위치한 공기덩어리를 B까지 강제로 단열 상승시키면 이 공기덩어리는 다시 하강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하강한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대기 안정도를 많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주변 공기의 단열 감률하고 그 다음에 건조 단열 감률하고 비교해갖고 이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따지는데, 여러분들 요거 푸실 때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역에서부터 B까지 강제로 상승을 시켜볼게요. 자, 강제로 단열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서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요 옆에 있는 점선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가보면은 요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요 높이에서 지금부터 비교를 할 건데, 요 높이에서 지금 강제로 상승을 시킨 요 파란 점에 있는 공기와 주변 공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그렇죠. 바로 파란 점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더 높죠?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상승합니다. 그럼 하강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분은 틀린 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안정도로 따져도 사실 뭐 여러분들 맞춘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옮겨보면은 실제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하냐 하강하냐 하는 거는 무조건 주변 공기보다 따뜻하냐 그 차갑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지, 안정도를 가지고 공기의 상승과 하강 여부를 여러분들 따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풀이법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번복이 보겠습니다. 대기의 연직 운동은 구간 B에서 C가 A에서 B보다 활발하다. 자, 대기의 연직 운동은 당연히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야지 상승은 하강, 아니 저온의 공기, 상층은 차가운 공기로서 하강을 하고 하층은 고온의 공기로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류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B와 C 사이는 아래가 따뜻한 공기, 위에가 아래가 차가운 공기, 위에가 따뜻한 공기로서 대류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연직운동이 활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 번복이도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자, 디귿 번복이를 보도록 할까요? 구간 C에서 D의 기온 감률은 건조단열 감률보다 작다. 자, 여기서 기온 감률 볼게요. C에서 D는 요만큼이죠? 건조단열 감률은 어떻습니까? 요만큼이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온이 낮아져서 건조단열 감률은, 근데 이제 주변 기온은 여기에서 요만큼까지만 감소를 했으니까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단열 감률로서 문항으로서 기역 번복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남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지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힘들어 오른 것은 단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자북의 위치는 계속 변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복각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를 갖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자극기가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복각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바로 그 자남극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각이 크면은 그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극지방에 가깝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복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지기 때문인데, 여기서 자기 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땅하고 자기력선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각이 0이에요.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극지방은 지표면은 이런데 바늘은 이렇게 수직으로 쓸 수밖에 없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 즉 자북극 또는 자남극으로 갈수록 크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도는 자북극이나 자남극 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A의 해양지각은 생성되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자, A 해양지각은 지금 보시면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진북 방향이네요. 그러면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번복이 볼까요? 지각 연료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지각 연료량은 해양에서는 가장 높은 데가 당연히 해령이죠. 왜? 해령 한가운데 있는 열곡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마 생성 방법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압력 감소로 인해 생성되는 방법이었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 마그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당연히 A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 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D급 범벅이 보시면 A가 C보다 고위도에서 형성되었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복각이 마이너스 65도예요. 그 다음에 C지역은 복각이 마이너스 69도죠? 복각이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65도면 한 여기, 69도면 한 여기쯤 되니까 좀 더 자남극에 가까운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위도가 C가 더 높겠네요. 그래서 D급은 틀린 복귀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만 이제 복각의 값이랑 위도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었던 문항이 되겠네요. 자, 이제 16번 보기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가와 나는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화강암과 반려암 박변의 사진은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A는 감람석, B는 흑음모이다. 자, 일단 어떤 광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슨 암석인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아주 친절하게 감람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감람석은 화강암에는 나오지 않는 광물이죠. 바로 반려암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가가 자동적으로 반려암이 되겠죠? 그럼 나는 자동으로 화강암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암석을 좀 파악을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기업 본볼까요? 가는 반려암이다. 맞는 복이죠. 니은 본볼게요. A는 고용체 광물이다. 자, 감람석이 고용체 광물이라 하면은 맞는 복이죠. 자, 사실 고용체 광물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용체라는 거는 일단 고용체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고용체가 대부분 유지동상에 속해 있습니다. 광물의 화학적 성질 중에서 이제 동질이상하고 유지동상이 있었죠. 동질이상은 성분은 똑같은데 성질이 다른 경우였고, 유지동상은 성분은 비슷하고 성질이 거의 같은 그런 경우였는데요. 고용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조합 광물들 중에서요, 조합광물들 중에서 석영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고용체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행반응 계열에서 보통 조합광물을 기억을 하고 계시죠? 감람석, 휘석, 사장, 각성석, 흑음모, 그 다음에 CA사장석, NA사장석, 그 다음에 정상석, 백운모, 요 것들이 전부 다 고용체입니다. 석영만 고용체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극단, 이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사장석 자체가 CA 성분이 많은 사장석, NA 성분이 많은 사장석, 이렇게 성분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로 사장석이 고용체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감람석은 성분이 FE, MG, 2SiO4로서 여기 바로 FE와 MG 철과 마그네슘이 서로 성분을 어느 정도 바꿔갈 수 있는 고용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화학식까지 알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일반적인 조합광물은 다 고용체의 광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D급번 보시면 B는 광학적 이방체이다. 자, B는 흑음모죠. 흑음모는 광학적 이방체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학적 이방체와 광학적 등방체를 어떻게 하느냐. 자, 광학적 등방체면은요, 광학적 등방체면은 직교니콜에서 무조건 소광이에요. 항상 소광. 왜? 일까요? 바로 등방체인 경우에는 복구절이 나지 않다 보니까 상부 편광판에서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부 편광판을 통과한 빛 자체가 그냥 통과한 다음에 상부 편광판 가면 당연히 수직이니까 시커멓게 되겠죠. 등방체 같은 경우에 바로 복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부 편광판에서 바로 수직인 빛이 돼버려서 완전 시커멓게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직교니콜에서 간섭색이 나오려면 무조건 복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기 그림에서 자, 여기 흑음모 보면은 개방니콜에서 색깔이 있고 직교니콜에서도 분명 색깔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색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커멓지 않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구절, 즉 광학적 이방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원에서 발생한 어느 피파 이동 경로와 관측소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측소 B는 교차거리에 위치해 있고 V1, V2, V3는 각층에서 피파의 전파 속도이다. 옳은 것, 각층은 수평층이네요. 자, 요 문항은 제가 봤을 때 요 문항에서 아마 오답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제 문제냐면은, 특히나 이제 기억 본보기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이제 맞았다 틀렸다를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좀 낚이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새 그 지진파를 이용해서 그 지각의 두께 구하는 방법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좀 잘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어쨌든 교차거리라는 게 먼저 나오죠. 교차거리는 직접파, 그 다음에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파랑 굴절파가 뭐냐를 봐야 되겠죠. 직접파는 진원에서 이렇게 쭉 오는 요게 바로 이제 직접파가 될 것이고, 굴절파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로 굴절파가 되겠죠. 자, 요렇게 요게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풉시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V1이 V2보다 작다. 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제1층보다 제2층이 더 빨라서 보통 이제 굴절파가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이제 기억번을 맞다라고 표기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건 틀린 보기죠. 자, 왜 틀린 보기냐? 바로 스네어의 법칙을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법선이고 여기로 지진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꺾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V1층, 여기가 V2층이죠. 자, 법선에서부터 각도를 재보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에요. 아이고, 글씨가 또 이상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사인이 어떻게 되니, 뭐 V가 어떻게 되니, 뭐 굴절률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아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문제 풀 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요. 각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럼 보세요. 입사각이 크니까 V1이 더 빠르죠. 한마디로 속도가 느릴수록 법선에 가까워지고요. 속도가 빠르면 경계면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V2보다 V3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죠. 이거를 이제 요때 입사각을 이제 물리에서는 임계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훨씬 요 수직으로 그은 요 선에 대해서 각도가 작을수록 속도가 느리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이 V1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입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V1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잘못된 보기예요. 니은번 보기 보겠습니다. 관측소 A에서는 제2층을 통과한 P가 도달한다. 자, A에서는 2층을 통과한 P가 도달할 수 있느냐 볼게요. 자, 그려보면 됩니다.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네.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뭐랑? 얘랑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랑 평행하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동그라미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좀 간단히 살펴볼 거는 여기에서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되느냐를 묻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가는데 다만 그림에서 표시해 준 것만 여러분을 표시해 준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다 가요.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도달할 뿐이죠. 다만 교차거리에 있을 때만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만 이렇게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다 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급법 보기 볼게요. V3가 증가하면 이 지진의 피파 주시곡선에서 교차거리는 증가하냐. 자, 여러분들 당연히 교차거리라는 개념 자체가요. 교차거리라는 개념은 어쨌든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건데 왜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여기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거리로 따지면 상당히 손해입니다. 손해이지만 여기서 속도가 빠르니까 요거의 거리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동시에 도달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빠르면 요 거리를 앞지를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거리는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교차거리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동시에 도달하는 건데 그 어떻게 따라잡느냐의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밑에 층이 속도가 빠를수록 교차거리는 짧아지고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무엇이랑 똑같냐? 바로 지진의 두께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어느 해 3월 조석시계 달력의 일부와 이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의 이제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요거는 방법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 푸는데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학생 거를 보면서 조석시계 달력 보는 법을 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학생 A가 뭐라고 했느냐? 3월 2일 6시 부산에서는 밀물이 관측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3월 2일 6시를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이전에 부산은 안쪽에 있었고 바깥쪽에 이후에 표시가 됐네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바깥쪽은 만조시각, 안쪽은 간조시각을 나타내는데요. 자, 만조랑 간조가 뭡니까? 바로 해수면 높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만조라 부르고, 그죠? 여기를 간조라 부르죠. 자, 가장 낮을 때가 간조, 가장 높을 때가 만조인데 이 사이에 밀물이 들어오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약 2시 조금 넘어서 간조였고요. 그 다음에 약 9시 부근에 만조니까 6시장에는 당연히 밀물이겠죠? 그래서 학생 A는 옳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B 볼까요? 3월 3일 인천의 만조 시각은 니은과 미음에 위치할 거야. 자, 요거를 살펴보려면 여기에다가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인천의 만조 시각의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인천이 만조는 바깥쪽이니까 지금 요때 한번 했고 요때 한번 했죠? 주기가 한 요 정도쯤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주기로 또 만조가 와야 되니까요. 같은 주기로 오면은 여기서 요만큼 정도 가니까 한 여기쯤으로 오게 돼요. 조금 차이가 나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칸을 직접 세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는 것까지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 여기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니은이랑 미음에 속하게 되니까 이제 학생 B도 맞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석주기가 사실은 전부 이제 똑같은 시간에 만조간조가 반복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달의 공전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학생 C 볼게요. 3월 2일이 3월 9일보다 조차가 잡을 거야. 자, 3월 2일과 9일은 어떻냐? 요거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차가 큰 날은 우리가 이제 살이라 부르고 조차가 작은 날은 조금이라 부르죠. 사리와 조금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달의 위상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사리가 발생하려면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삭과 망에서 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조금은 상현달과 하현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지구과학원에서 배우셨죠. 자, 삭 같은 경우는 매달 1일 정도고요. 월, 여기서만의 1일은 날짜 1일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그 다음에 망은 음력 15일쯤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망은 15일. 그 다음에 상현달은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달 약 7일 정도. 그 다음에 하현달은 21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1일에서 23일 정도.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근데 음력이 오늘이 1월 15일이에요. 3월 2일이. 그러면 이때가 조차가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3월 2일이 근데 조차가 작다고 했으니까 학생신은 잘못 얘기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다행히도 이제 뭐 기조력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반입주조니 뭐 이런 거 같이 좀 어려운 주제들은 빠지고 일반적인 조석현상의 가장 기본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리와 조금에 관한 문제가 이제 그리고 조석주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뭐 자료 해석이 이제 자료가 좀 새로운 형태라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푸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도 해석에 대한 탐구활동의 일부이다. 요거는 이제 실험 관련된 문항이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질도 해석에 관한 탐구로 냈네요. 자, 과정을 보면은 가에서 지질도를 보고 이 지역의 지질 분포를 탐구해보자. 지질도의 지층의 주양, 경사, 등고선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질 분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면서 나에서 X'선에 따라 작성 가능한 지질 단면도를 그려보자 하면서 탐구 결과 학생 A, B, C가 3명이 그렸는데 이 중에서 옳게 제시한 학생만을 골라보래요.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3점짜리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다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지금 X와 X선에 보면은 요 지층이 걸어가면서 나오는 순서가 있죠? 요 순서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A 학생 보면은 요 층이 여기에 있고 요 층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 층 그 다음에 있고 요 층 여기에 있고 가운데 요 층 잘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분포해 있고 요거 분포해 있고 요거 분포해 있고 요거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조금 두껍고 오른쪽은 조금 얇죠? 그것도 잘 표현이 돼 있으니까 A 학생 맞게 됐어요. B학생도 볼까요? B학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쭉쭉쭉 돼 있는데 순서 맞죠? 가운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이 두껍고 오른쪽 얇은 거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B학생도 옳게 했죠. C학생 볼까요? C학생도 보시면은 바깥쪽부터 해서 쭉 들어가는데 여기 요층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층 나오고 요층 나오고 요층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해서 이쪽이 조금 더 경사가 완만하니까 조금 더 두껍죠? 여기는 경사가 급하니까 조금 더 두께가 얇게 나오겠죠? 역시 맞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요 C번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다 수평층인데 요 두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를 살짝 바꿔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이 이제 조금 이 문제를 푸는데 약간의 제한사항이라고 좀 할 수 있고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서 저는 요거는 지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들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20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형류 평형이 이루어진 미도 30도 해역에서 밀도가 로1, 로2로 균일한 해수층의 단면을 모시도록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단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세크, 중력 가속도는 10m 퍼세크 제곱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동안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보통 기압을 좀 정량적으로 많이 계산하거나 또는 식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푸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지형률을 이제 정량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게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기존의 직용풍이나 또는 기압 관련해서 정량적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는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디귿 번복이 같이 이제 그 압력 가지고서 이제 깊이 구하는 거는 이제 이전에서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는데 문제는 없었을 건데 다만 이제 단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섞어 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압 번복이부터 보시면은 지점 A의 유속이 1m/s일 경우 데이터 L은 100이다. 자, 여기서 유속은 결국에 이제 지형류죠. 자, 지형류는 수압경 노력하고 전향력이 이제 평형을 이루어서 흐르는 해류였어요. 그럼 각각의 이제 공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자, 수압경 노력은 기압경 노력하고 식이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보면은 로우분의 1 곱하기 그림에 있는 식으로 하면은 델타 L분의 70cm, 죄송합니다. 델타 L분의 델타 P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향력 같은 경우에는 EV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죠. 네. 여기서 V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속이고 오메가는 자전각속도, 파이는 미도가 됐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델타 L은 우리가 이제 뭐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로우도 알고 있죠? 로우는 바로 요 값이고 근데 이제 델타 P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 P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공식이죠.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우 G 그 다음에 델타 뭐 H 이런 걸로 우리가 고쳐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선 지금 델타 S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요 델타 S를 똑같이 갖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하나를 좀 정하겠습니다. 델타 G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L분의 글씨가 잘 안 되네요. 마이너스 로우 G 델타 G가 되죠? 그럼 로우가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g 곱하기 델타 l분의 델타 g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요 해수면에 요게 이제 델타 g인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g 곱하기 델타 l분의 델타 g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고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v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둘까요? 아니네요. 정리할 필요는 딱히 없겠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들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유속이 1m/s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고요. 그죠? g는 얼마래요? 10이죠? 구하는 건 데이터 L이고요. 데이터 G는 70cm. 요건 10m/s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사인은 파이가 30도죠? 문제 써 있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 L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주면 데이터 L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쭉 정리를 해볼까요? 쭉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여기 1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해주고요. 10 거기다 곱하기 70cm인데 70cm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왜? 여기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7cm는 0.7m죠? 그러니까 0.7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거는 곱해주면은 둘이 곱해서 7이 되죠? 그러면 요 7하고 요 7하고 날라가죠? 2하고 2하고 날라가죠? 한마디로 10에 마이너스 5승분의 1이니까 10에 5승이라는 답이 나오죠. 10에 5승 미터. 즉 10만 미터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그렇죠. 100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 요 중간 과정은 당연히 요 델타 L에 대해서 요거 다 분모로 집어넣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준 건데요. 요거 하려면은 사실 요 수압 경로, 그 다음에 요 전향력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요 과정 유도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전향, 그 지금품이나 지형류 공식까지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외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좀 개념적으로, 요게 같다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서, 요렇게 좀 유도를 하는 걸로, 좀 하시면 좋겠네요. 요렇게 좀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니은 번복이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니은 번복이는 지점 B의 유속은 지점 C의 유속보다 빠르다. 자, 그럼 이제 B와 C의 유속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자, 지형류 유속도 역시 지금풍하고 똑같아요. 앞에 문제에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압 경도력이 누가 더 세냐. 첫 번째 수압 경도력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향, 그 다음에가 이제 전향력이죠. 자, 근데 전향력은 이제 여기서 위도가 중요한데 위도는 똑같을 테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결국 수압 경도력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수압 경도력은 아까 공식에서 봤듯이 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아까 이제 기어 번복이 풀 때 했던 식으로 따지면 델타 L분의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델타 L분의 델타 G였으니까요. 요 경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B나 C나 경사가 똑같죠. 그러면 유속이 더 빠르거나 느린 리가 없죠. 그래서 둘의 유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이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음은 그냥 혹시나 그냥 여러분들 좀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근데 경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번복이로 볼까요? 디귿 번복이 깊이 G에서 데이터 G'에서 수평 방향의 기압차가 없을 경우 데이터 H는 71.4m이다. 자, 요거를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출제가 비교적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금 전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압력이 수압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 수평방향의 수압차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직방향의 수압차만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G 지점과 델타 G 지점까지 전부 수압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압이 똑같다는 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바로 일단 특정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 지점을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직선으로 그려야 돼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이제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은요. 바로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해수면의 가장 상층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수압.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수압이 동일하다는 거. 그럼 어때요? 요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는 지금 어쨌든 둘 다 이제 동일하게 겹치죠? 요 높이는 겹치고 결국 차이 나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밖에 없게 되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의 수압이 똑같다고만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바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높이를요, 좀 이제 특정 값으로 좀 잡아볼게요. 그냥 이제 K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놓고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왼쪽 끝부터 볼 건데, 요쪽 부분은 지금 어쨌든 P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P는 마이너스 로지진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는 빼고, 로지, 그 다음에 높이, H라고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부분은 이제 1이라고 놓고요. 1번 지역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1번 지역은 P가, 로우 원 곱하기 G 곱하기 K, 그쵸? 바로 요만큼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 압력을 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만 표시해 주면 되죠? 밑에 부분은 플러스 밀도가 바뀌죠? 로우 G, 로우 2, 그 다음에 G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K가 아니라 이번엔 델타 H로 낮추면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델타 H거든요. 요 부분. 그쵸? 요 높이가 얘랑 지금 똑같으니까 이렇게 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역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지역도 한번 볼까요? 2번 지역도 P라고 놓고요. 여기서 밀도가 어쨌든 로우 1으로 다 똑같죠? 그래서 로우 1, G, 네, 높이는 70cm 플러스 K 플러스 델타 H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어쨌든 미터 단위로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70cm 말고 미터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0.7m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는데 요거랑 요거랑 둘이 어떻다. 그렇죠. 같다는 거죠. 같다고 놓으면은 row 1 g k 플러스 row 2 g 델타 h는 row 1 g 0.7m 플러스 k 플러스 델타 h가 됐죠? 그러면 g는 다 날라갑니다. 전부 공통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날려주고 풀어볼까요? row 1 k 플러스 row 2 델타 h는 row 1 0.7 플러스 row 1 k 플러스 row 1 델타 h가 되네요. row 1 k는 중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델타 H니까 델타 H에 대해서 좀 묶어주겠습니다. 델타 H, row 2 빼기 row 1은 0.7 row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H는 0.7 row 1을 row 2 마이너스 row 1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 row 2랑 row 1은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row 2가 보시면 1.03, row 1은 1.02죠? 그러니까 사실상 0.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7에다가 1.02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0.01분의 71.4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왜 아닌가요? 여기 점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0.71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해주면은 72.4m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H를 요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맞는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항이었는데요. D급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출제가 됐던 거고, 기억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어쨌든 원리적인 것만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에어리설이나 또는 프레트설에서 나오는 그 압력을 또 계산하는 문항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원리 자체는 전부 비슷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익혀두시면은 푸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이제 모든 6월 모의평가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작년도보다는 이제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량적인 계산을 묻는 문항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도에 관한 문항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난이도를 좀 낮춰서 약간 발톱을 숨겼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로만 끝날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까지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준비하시는 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거나 또는 추가적인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